Hello everyone. 매일 10분 영어 10분 동안 공부했는데 달라질 거예요. 이선욱의 독해 3초 가지치기고요. 여러분의 손에는 you have your scissors in your hand, right? 저와 같이 여러분 가위로 싹둑싹둑 긴 문장을 만나도 you should not feel nervous, okay? Because you know how to make it short. 어떻게 짧게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내용 항상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오시는 거 이제는 우리 we have some trust each other, right? 자, 오늘도 기대하시고요. 지금부터 내용 들어가 볼게요. According to a newspaper, more and more students in Korea study too long at places like coffee shops. Coffee shop owners have a hard time. There are not enough seats left for more customers because of those students. 자, 어떤 내용이죠? 이 중에서 한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There are not enough seats left for more customers because of those students. 자, 꽤 기네요. 자, 이 문장에서 핵심어를 찾아보세요. 1번, not enough seats에 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2번, customers에 관한 내용인가요? 자, 3초 드립니다. Here we go. Okay, 정답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전치사 보이시죠? Because of you라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Because of가 전치사예요, 여러분. Because of까지 있어야 전치사고요. Because만 하면 전치사는 아닙니다. Because of랑 뜻이 비슷한 due to, 뭐뭐 때문에 like가 좋아하다 말고요. Like you, 너 같은, 뭐뭐 같은, unlike 뭐뭐한 다른이란 이 전치사를 오늘은 우리가 테마로 해서 자, 다음 문장 꽤 기네요. 자, 꽤 길지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가지치기를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적되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일단 길다고 놀라지 마시고 자, 1단계 미션 드릴게요. 자, 전치사 보이는 대로 한번 눈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According to a newspaper, more and more students 하고는 보였습니다. In Korea, study too long. At 보이네요, at.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오늘처럼 like가요. 뭐뭐 같은이라는 전치사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offee shop과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Coffee shop owners have a hard time. 뺄 게 없네요.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싸, 모든 게 핵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 There are not enough seats left for 전치사. 맞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because of가 전치사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미션 여러분 잘 하셨고요. 자, 이렇다면 사실 중요한 건 2단계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단계 넘어가셔서 여러분은 저와 같이 네모로 이 아이들을 잘라내기를 해볼게요. 가위로. According to a newspaper에 따르면 얘도 사실은요. 아직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잘라내진 않지만 곧 잘릴 운명에 있는 아이입니다. According to도 사실. 자, 일단 오늘은 more and more students in 첫날 우리가 배웠던 가지치기 그리고 at places 뺐고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자, 오늘 처음으로 나왔죠. 뭐뭐 같은 해가지고 커피숍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신문에 따르면 more and more students,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한대요. 앗! 오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 나 이거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에 대한 사회면에 자주 나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직접 세 가지 문장으로 썼습니다. 자, coffee shop owners가 그래서 힘들어 하신대요. Have a hard time. There are not enough seats left. 남겨져 있는 충분한 좌석이 없다는 거죠. 왜?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앉아서. For 더하기 more customers까지 빠져야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만 딱 빼고 나면요. 보세요. Because of가 우리가 또 빼잖아요. 중간에 떨렁 얘만 남게 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잘 보시면서 한 번 잔가지로 나무가 이렇게 잘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또 잔가지고 또 잔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번 잔가지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은 그 다음에 또 잔가지일 가능성이 좀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잘라내기까지 여러분이 잘 하셨고, 자, 그렇다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대강 단어는 느낌이 오는데 이 세 가지 문장의 핵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 newspaper, 신문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이죠. More and more students, 더 많은 학생들이 study, 공부를 한대요. 이 가지치기에 저는 사실은 거의 뭐 전 인생을 걸었다? 라고 할 만큼 많은 책도 많이 썼고 해외에도 많이 출판이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많은 강의로 사실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 가지치기를 하면 좋은 게 저는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는 그 환희에 찬 얼굴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주어 동사만 알면 그냥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구나. 너무 오래 딱 이게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어디에 대해서 얘네가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알고 싶으시다면 붙여서 더 읽으셔도 되긴 합니다.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커피숍 같은 장소에서 너무 오래 공부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Coffeeshop owners, 그래서 Coffeeshop owners는 뭐죠? Own.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들은 have a hard time, 힘든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드시죠? 너무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와서 안 나가니까. There are not enough seats left. 자, 남겨져 있는 좌석이 충분히 없습니다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안 읽으셔도 사실 되죠, 뒤에. 하지만 뒤에 어떤 게 빠졌나 하고 봤더니 for more customers, 더 많은 customers 뭐예요? 그렇죠. 고객들이 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학생들 때문에. 자, 내용이 일관성이 있게 딱 가고 있다는 것을 핵심 가지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문장을 통해서 나 가지치기 해내야겠구나 느낌 잡으셨다면 자, 잘하셨고요. 다음 코너 네모의 꿈 가셔서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네모의 꿈은요, because of. 자, 이 아이랑 조금 뜻이 비슷한 due to까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할 때요, because the rumor 하면 안 되고, because of the rumor.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라는 덩어리 앞으로 잘라내세요. due to the bad weather.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비행기와 관련된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쁜 날씨로 인하여 뭐 오늘 비행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라든지 뭐 이거로 인하여 어떤 일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due to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 이 아이들은 우리의 reading, 독해에서는 잔가지로 치부를 하고요. 잘라내셔야 돼요. 자, like와 unlike, 제발 좋아한다 라는 like는 주어 다음에 동사에 쓰는 거고 이 like는 뭐뭐 같은. 그래서 예를 들면 like you 이러면은 너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너처럼. 이해되시죠? 그리고 like the wind 하면은 바람처럼 이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가지치기 실력을 뽐내주세요. 다음 문장을 가지치기 해보겠습니다. Due to the typhoon, all the programs like sports events will be cancelled. 뭔가 길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배우신 대로 가지치기 하여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요 항상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항상 만나 뵙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는 누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아래의 주소로 가셔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번만으로는 절대로 가지치기가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만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